나영자 당장 잡아와. 네? 나영자 말이야, 당장 잡아오라고!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? 방금 나영자 씨를 잡아오러 가셨습니까? 강상무 사내가 뭔가 단단히 오해를 한 모양이구만. 그래,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긴 했어. 나영자 씨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던 것도 그렇고 오늘 일도 그렇고 자네가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네. 오해요? 그럼 나영자 씨가 했던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입니까? 그래, 사실이 아니야. 협박은 오히려 내가 받았네. 자네도 아까 보지 않았나? 은하파머스 오프닝 날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그 집 식구들 회장님 가시는 곳이면 귀신같이 그렇게 나타난다네. 오늘도 요점은 보상금을 더 내놓으라는 거였어. 건물을 공시지가에 팔아놓고 끊임없이 보상금을 요구해왔네. 그러셨군요. 그런데 왜 매번 그렇게 당하고만 계셨습니까? 이런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은하그룹의 명예가 손상될 수도 있어서야. 막을 수 있는 일이라면 나 혼자 힘든 것쯤은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했네. 왜? 아직도 이해가 안 가나? 뭘 더 설명해 줄까? 원한다면 나 원장과의 삼자대면이라도. 저 다 봤습니다. 산모 남편 찾아서 나영자 씨 앞에 들이밀겠다고 나 원장님 협박하지 않으셨습니까? 아니라고 하지 마십시오. 저 분명히 보고 들었습니다. 그래, 에, 그건 말이야. 사장님 말씀 이제 믿을 수 없습니다. 이보게 강상모, 나영자 씨 불러다 뭘 어쩌려는 거라면 하지 마십시오. 회사를 위한다는 이유로 누구도 협박하지 마십시오. 은하파머스 일에서 완전히 손 떼십시오. 이 말씀 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. 강상모, 그럼 이만 일어나겠습니다.